왕의 얼굴. 가만두지 않겠어! 왕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귀족들 앞에서 날 망신주다니! 망신이? 누가요? 글쎄, 케이크 여왕이! 이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잖아! 스테이크에 랍스터, 통닭까지! 누구야? 누님! 버터와 풀,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 게냐? 맨날 방구석에서 빈둥거리고 밤새 게임하고 예쁜 디저트 뒷공문이나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세금만 축내는 너에겐 이런 음식들이 아깝구나! 자기도 하는 거 없으면서... 넌 저쪽에 있는 꿀꿀이죽이나 먹거라! 네? 글쎄, 나보고 꿀꿀이죽을 먹으라고 하지 않더냐?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고! 정말 분하시겠군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번 주말에 나랑 요트나 탈까? 어머, 요트도 있어요? 역시 왕자님이셔. 버터 와플! 어?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자다가 오줌을 싸는 것이냐? 네 팬티를 직접 빨거라! 뭐야? 애도 아니고 팬티 오줌이나 싸다니! 그게 아니라! 소금이나 얻으러 가세요! 케이크 여왕! 내 언젠간 우위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야! 정말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응? 그렇다면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야! 당신이 이발사 브래드요. 맞는데 당신은 누구요? 그대가 꾸며줘야 할 방이 있어. 헉! 당신은? 그렇소. 이분이 바로 베이커리타운 왕이 서열 2위 버터와플 왕자님이시오. 그대가 왕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은 누구에게 들었소? 어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택도 없소? 번지르르하게 다듬은 눈썹, 밤새 게임을 해 충혈된 눈, 단 걸 많이 먹어 썩은 이빨. 왕자님이야말로 백수의 상입니다. 뭐? 백수? 브래드, 제발 날 왕의 얼굴로 만들어주게! 왜 왕의 얼굴이 되려 하십니까? 이 나라는 케이크 여왕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네. 내가 왕이 되어 베이커리 타운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요. 그 말은 반역을 꾀하겠단 말씀이십니까? 그럴세, 생각해보게나. 여왕은 백성들의 식량을 수탈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신하들의 상소에는 폭력으로 대처하고 있네. 이게 누나 소파야? 감히 여왕한테 대들다니, 이 녀석을 지하 감옥으로 보내라! 이건 뭐! 여왕이 모질긴 하지요. 여왕을 없애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 제발 날 도와주게나.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절 따라오시지요. 여기 앉으십시오. 왕의 얼굴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를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겠네. 그렇담. 왕의 얼굴로 만들어 드리죠. 이게 무슨 짓인가? 왕의 이마는 차고로 광활한 대지처럼 넓어야 하는 법. 눈썹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듯, 가위처럼 거대한 코어, 신성한 용처럼 도톰한 입술, 만물의 복이 들어오는 커다란 복점에 한 줄기 난초와도 같은 털을 심으면, 자, 이제 완성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얼굴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다니! 그것만이 왕이 될 상이오! 정녕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라도 누이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야! 잠깐! 절대 얼굴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큰일... 멈춰라!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다니. 나 토할 것 같아. 감히 날 막으려 하다니. 이제 베이커리 타운의 왕 나다. 그럼요. 여왕님, 요즘 집값이 올라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옵니다. 집이 없으면 호텔에서 살면 될 것이 아니냐. 베이커 여왕! 누구냐? 우와!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다니! 누님, 날 못 알아보겠소. 너는 설마... 버터와 볼! 그렇소. 이 나라는 더 이상 누님의 것이 아니오. 바로 나, 버터와플의 것이지. 무슨 헛소리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내쫓아라! 누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소. 왜냐면 난 왕의 얼굴이니까. 도저히 못 보겠어. 그만 우거를.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오늘부터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다들 고개를 들거라. 멋들 하느냐? 고개를 들래도. 이게 무슨... 살다 살다 저렇게 못생긴 얼굴은 처음 보네. 아이고, 못 빠지겠다. 그만 웃거라. 저 얼굴에 소리 지르니까 더 웃겨. 신하들이 말도 안 듣고 날 비웃기만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전하, 나란 일은 그냥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파티나 즐기시지요. 파티? 전하가 왕이 된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디저트들도 초대했고요. 정말? 빨리 가자고! 이야, 예쁜 디저트들이 잔뜩 모여있잖아. 버터와플 공작이 왕이 됐다며? 그 오줌 싸개가 어떻게 왕이 됐대?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느냐? 짐이 그대들을 위해 특별히 연 파티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고. 얼굴이 왜 저래? 못생겼어. 빨리 가자. 어쩌다 저렇게 됐대? 몰라. 오줌 싸개 시절에 저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뭐야? 다들 내 얼굴 보고 도망가잖아. 아직 피하의 얼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전하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대관식을 여는 건 어떻습니까? 대관식? 좋은 생각이구나. 새로운 왕은 어떤 모습일까? 케이크 여왕의 동생이라던데?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새로운 왕, 버터와플 1세께서 등장하십니다. 진짜 못생겼어. 저 명란젓 같은 입술 좀 봐. 이마는 왜 저렇게 깠대? 탈모인가? 왕좀 위에 털은 어떻고? 엄마, 저 아저씨 왜 못생겼어? 어머, 얘가? 진짜 못생겼잖아. 태어나서 본 빵 중에 제일 못생겼어. 모두들 조용히 하거라. 저 명란젓 꿈틀대는 것 좀 봐. 점 위에 털이 휘날리고 있어. 이게 뭐야? 왕이 되면 신하들에게 존경받고 예쁜 디저트들도 실컷 사귀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복잡은 무슨! 명란젓이든 어리굴젓이든 날 게 뭐야! 바위 같은 코 좋아하네! 이게 어딜 봐서 독수리야? 그냥 갈매기지! 나 탈모 아니라고! 오늘 하루만 내 잘생긴 얼굴로 실컷 놀래! 안 됩니다, 전하! 왕의 얼굴이 지워지면 왕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와! 잠깐만 놀고 올게! 버터와플! 감히 이 녀석이 내 자리를 탐냈단 말이지! 누니? 도대체 어떻게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지? 우리가 불어들였다! 넌 못생긴 얼굴을 이용해 잠깐 왕위에 오른 것뿐! 이제 그 얼굴도 없어졌으니 다시 내려와, 반역자야!
버터 와플 반역의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안 돼! 아! 며칠 뒤. 에? 뭐야? 좋은 구경거리라도 있나? 저건 다들 비키거라. 그러게 반역을 왜 저질러? 왕이 되려고 얼굴도 못생기게 바꿨다며? 으이그 권력이 뭐라고. 분명 왕의 얼굴을 지우지 말라 했거늘 왕의 상이 아니라 죽을 상이 됐군. 소시지 선발 대회. 와 대단해. 어쩜 저리 똘똘할까. 무슨 일이야. 앉아. 손. 공중제비. 내가 이때껏 본 소시지 중에 제일 영리해. 운동신경은 어떻고. 브래드 사장님 오셨네요. 어쩜 소시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최고예요. 뭐 별거 있나. 주인 닮아 똑똑한 개지. 여기 소시지 선발대회? 여기 내보내보세요. 소시지라면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귀찮게 이런 거 왜 나가. 상금이 100만 원? 와! 상금 100만 원에 최고급 소시지 사료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소시지 출전이다! 뭐? 우와! 베이커리 타운 소시지들은 여기 다 모였네! 어? 저기 봐! 100만 원에! 100만 불! 이 중 프랑스 파리의 건축물은? 다들 엄청난데 우린 어쩌지? 그러게. 저 소시지는 세바스찬이잖아. 오, 그 유명한 여왕님의 소시지? 지금껏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며? 게다가 모든 종목에서 만점이었대. 와 정말? 올해도 우승은 세바스찬이겠네. 그럼 그럼. 여왕님의 소시지가 엄청 실력이 좋나 봐. 뭘 걱정하고 그래. 올해는 우리 소시지가 우승이야. 왜냐? 이 브래드님이 있으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10회 소시지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합은 장애물 넘기! 트랙에 설치된 수많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하는 소시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들 하시고 출발! 우와! 소시지야! 잘한다! 불도가! 세 마리 소시지들이 탈락한 가운데 일곱 마리 소시지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장애물인 외나무 다리, 과연 몇 마리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누구야? 버그. 첫 번째 시합을 셰퍼드, 핑크, 똘똘이 그리고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가 통과합니다. 와! 소시지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어. 거봐, 걱정 말래도. 네 마리 소시지가 첫 시합을 통과한 가운데 드디어 세바스찬이 일어났습니다. 뭐? 세바스찬? 세바스찬,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여유롭게 걸어가네요. 이제야 출발한다고? 저게 뭐야?
세바스찬이 무사히 첫 번째 시합을 통과합니다. 역시 9년 연속 챔피언답습니다. 역시 우리 세바스찬이야. 이게 뭐야? 다 짜고 하는 거잖아. 완전 불공평해. 소시지 선발대회 두 번째 시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합은 IQ 테스트. 룰은 간단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정답에 해당하는 전광판 앞으로 달려간 소시지가 통과! 최종 두 마리가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두 디저트 중 나쁜 악당은 누구일까요? 1번 악명 높은 악당 파이, 2번 천사 같은 케이크 여왕님! 정답을 향해 출발! 당연히 악당 파이지. 이걸 틀리는 멍청한 소시지가 어딨겠어. 다들 뭐하는 거야 이 멍청한 소시지들. 세바스찬 너마저 당장 문제 바꿔. 네네. 문제가 잘못 나갔군요. 다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소시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1번 똥, 2번 뼈다귀. 정답을 향해 출발해 주세요.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 당연히 뼈다귀지. 사장님, 저길 보세요. 야! 소시지들이 똥을 선택했어요. 저 소시지들은 똥을 먹나 봐. 더러워서 정말. 세바스찬, 넌 왜 또 거기 있는 거야? 저것 좀 어떻게 해봐! 네, 정답은 2번 뼈다귀였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시합을 통과한 소시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세바스찬과 프레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와, 소시지가 결승에 올랐어. 대단해. 그나저나 세바스찬은 어떻게 결승전에 오른 거지? 그러게. 그럼 소시지 선발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을 치를 소시지들을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 후보, IQ도 최고, 미모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소시지, 세바스찬! 세바스찬과 대결할 소시지는 머리도 평범, 얼굴도 평범, 모든 것이 평범한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제10회 소시지 선발대회 우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부터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